파이팅 하는 이런 자세 갖다 대고. 하트, 하트. 요즘 대세가 하트죠. 아, 그런 거 잘못하고 그냥 파이팅 하겠습니다. 강원 FC 팬들에게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은 K리그 처음 이렇게 입단하게 됐는데 그 팀이 강원 FC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팀에 빨리 융화가 돼서 최대한 이제 좋은 플레이 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강원 FC에서 어떤 선수와의 호흡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글쎄 뭐 특별히 어떤 선수와의 호흡보다는 일단 대표팀에서 근호 형이랑도 많이 같이 경기를 뛰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선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몇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장단점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저 역시도 같이 이제 팀에 빨리 녹아들어서 경기장에서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릉에 있는 문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강릉에 다시 오시게 된 소감이 있으실까요? 글쎄 뭐 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나와서 굉장히 추억을 회상해 보면 굉장히 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강원 FC를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었는데 네, 저한테는 강릉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고마운 곳이고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좋아하는 강원도 음식이나 강원도 맛집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질 않았어서 그때 잘 모르지만 네, 네. 선수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네, 앞으로 네. 가시는 걸로 네. 강원 FC 입단 전에 개인 훈련을 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셨었는지. 일단은 거의 이제 석현준 선수랑 많이 친하기 때문에 네. 현준이랑 현준이도 지금 비시즌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필드에서도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센터를 따로 잡아가지고 그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레슨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네. 몸 관리는 최대한 뭐 팀이랑 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제 팀의 운동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석현준 선수가 뭐 여기 강원 온다고 따로 뭐 응원에 한마디 해주던가요? 네, 뭐 올라오면서도 통화는 했었는데 그냥 예. 응원 많이 한다고 별 말은 안 했고 예. 그라운드에서 보면 정말 활동량이 많으시고 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보여주시는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언제부터 본인의 그런 스타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바로 이제 일본에 있는 프로팀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경험하면서 일단 그분의 영향력이 많이 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또 합류하면서 홍 감독님의 그런 지도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문성고등학교 계실 때는 문화체육부 장관기 우승을 이끄셨고 또 일본팀에서는 소속팀의 J리그 승격에 기여하셨어요. 네. 강원 FC 좋은 성적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네,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이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일단 팀이 충분히 이제 야망이 있는 팀이고 굉장히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강원 FC 이곳에서 이제 머무르는 동안 정말 후회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소중하게 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과 또 이제 생활에 임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경기장에서도 최대한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나요?